2020년 KBO 신인왕에 빛나는 국내 다수 1위 소양주! 오산 리틀 야구단의 강타자 3루수 이태민!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왜 감고 있는 거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수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5대장의 속도대장 소영수 선수. 와! 안녕하세요. 체력대장 양호서 선수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러브 시청자분들이 또 축구팬분들이 많이 또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실까봐 제가 소영수 선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면 류현진 이후로 처음으로 고졸 신인이 10승 달성! 바로 신인왕 수상! 정확한가요? 네. 이야!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은 그냥 뭐 허훈이죠, 허훈. 바로 MVP를 그때 탔었나요? 형, 실명 출신도 아니에요. 아, 그러면 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차피 안 계시니까. 오늘은 그 양우수 선수 그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셨는지. 아, 네.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엄청 진짜 더워요. 와. 야, 원래 23도에 맞춰 운동하는 선수인데. 농구의 최적 온도가 아, 네, 그런 게 있나요? 네. 아. 저희가 또 오산 리틀 야구단에 찾아온 매우 매우 특별한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5대장 영상이 이제 방영된 이후로 KT 홈페이지랑 5대장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사연들이 왔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오늘 특별한 사연을 저희가 이뤄주기 위해서 왔는데 한번 사연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리틀 야구단 소속 윤성민 엄마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사연은 저희 야구단에 6학년에 재학 중인 이태민이라는 아이의 사연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태민이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 혼자 태민이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민이 어머님이 암으로 한 달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태민이가 사촌형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태민이는 야구를 계속 하고 싶어 하고요. 어느 정도냐면 어머님이 상을 치르고 다음날 시합이었는데 감독님께 꼭 대회를 참가하고 싶다고 해서 상 치르고 바로 대회에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 감독님이 태민이가 야구를 계속 할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매일 야구 훈련을 하고 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태민이에게 꿈과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거든요. 진짜 어린 나이잖아요. 아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를 수도 있는 나이인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본인에게 닥쳐서 나한테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지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태민이에게 저희가 이렇게 5대장분들이 직접 출동해서 찾아오셔서 너무나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면은 태민이라는 한 아이의 또 한 선수의 인생에 정말 큰 힘이 되는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진짜. 오늘 아마 태민이가 가장 행복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태민이 포지션이 어떻게... 지금 타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제가 투수니까 야구할 때 뭐 멘탈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경기를 준비하는 자세 그런 네.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우석 선수께서도 또 프로 생활은 송민 선수보다 양우석 선수가 더 오래 하셨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가서 큰 힘을 그다면 꼭 전달해주고 돌아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민이랑 태민이 오산 리틀 야구단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오산 리틀 야구단 감독님. 와! 태민아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양항석 선수랑 소영주 선수가 태민이랑 저희 오산시 리틀 야구단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KT 잘 만들었다 5대장! 와 살짝 저는 처음에 5대장 처음 들었을 때 5대장? 솔직히 그런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옛날 느낌 난다. 아 여기 KT 담당 형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표정이 좀 살짝. 전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갑자기요? 와 사회생활. 태민이 혹시 형이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좋아하는 뭐 야구 선수가 있니? 야구 선수가 있니? 소영준.
아 그럼 혹시 태민아 좋아하는 농구 선수 있니? 좋아하는 농구 선수 있니? 선수 있니? 양우석 선수. 와. 두 분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태민이는 지금 원래 어렸을 때는 투수랑 타자 같이 하잖아요. 지금 타자만 하는 건가요? 투수랑 타자랑 같이 하다가 내야수만. 태민이 그러면 내야에서 어느 포지션을? 삼루수. 오 삼루수. 강타자들이 또 삼루수에 또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치는 것도 삼루수가 잘하는 경우가 많죠. 저 태민이가 빨리 치는 게 너무 보고 싶어요. 야구. 그럼 태민아 홍공 한번 쳐볼래? 와. 그럼 태민 상대로 막 변화구 던지고 막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입니다. 프로마인드. 그럼 양우석 선수랑 저희는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그늘막에. 저희는 그늘막이야. 자! 2020년 KBO 신인왕에 빛나는 국내 다승 1위 소영준! 맞서는 오사연 밑에 야구단의 강타자 삼루수 이태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떨려. 위에 응원인가 봐요. 야 태민아 일단 컨택 좋았어. 아 플레 자 지금 1루 주자 나왔습니다. 네네네. 아, 근데 스윙이 자신감 있게 확확 돌리니까 너무 좋네요. 오케이. 보기 좋은 그림이네요. 네네. 선수 화이팅! 여기 파이팅 넘친다, 이거. 파이팅 넘친다, 이거. 스트라이크! 와, 방금 낮게 정확하게 손으로 구석을 찍었습니다. 오. 오. 와. 어땠나요? 너무 껄끄러운 상대를 만나가지고 이 구석으로 던지려다가 포볼도 하나 준 것 같고 딱 이 존재만으로 딱 서 있는데도 약간 투수를 압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극찬 아닌가요? 맞죠. 태민아 어땠어? 호른수랑 자자들 영광스러워. 와 아니 발음이 너무 어른스러워 태민아. 태민아 처벌만 했던 것 같아? 절만 했다는데요. 이제 태민이가 커서 프로 오면은 그때는 이제 칠 수 없는 공을 던져줘야죠. 와, 민우는 어땠어? 공 받아보니까? 잡을만 했어요. 잡을만 했어. 그래? 민우야 다시 한번 해보자. 양우석 선수는 야구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건? 네, 거의 없죠. 네. 농구 본 적 있나요? 네. 어? 어떻게 봤어? TV. 아, 그래. 그치, TV로 보겠지? 아니, 근데 저는 리틀 야구단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리틀 야구는 그냥 애기. 야구도 아니다. 와, 와 너무 무시한. 아니, 진짜. 본 적이 없어. 리틀이니까. 진짜 5학년 애기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아까 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냥 선수처럼. 선수예요? 그렇죠. 엘리트 선수. 엘리트 선수. 네. 아 그럼 오늘 태민이가 사토지한테 치긴 했지만 또 잘한 유준이기 때문에 보완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태민이랑 민우랑 같이 네. 해서 오늘 친구들 보면서 가르쳐주는. 아, 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을 모시고 저희는 원 포인트 레슨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던져보자. 폼이 이제 굉장히 타자들 타이밍 맞추기 힘든 폼인 것 같고 지금 두 개 던졌는데 지금 다 이쪽으로 빠졌어. 자, 좀 더 힘을 좀 더 빼고 그냥 앞에서 포인트만 준다고 생각하고 던지면 좋은 공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수는 멘탈이야, 멘탈. 자신감. 자신감, 멘탈. 그런 자신감 있게 항상 던지면 좋을 것 같아. 이 열. 받으면요? 네? 아, 죄송합니다. 공 던질 때 봤는데 손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거든? 공 회전을 그냥 이렇게 일자로 돌게끔 하는 연습을 캐치볼 할 때부터 하면은 더 힘 있는 공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대로만 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이스 볼. 이 잠바를 한 이렇게 20번을 차고 형이 있는 데까지 뛰어오면 돼. 자, 힘들겠죠? 화이팅 해보자. 자, 저리로 다시 걸어가고. 오케이. 좋아. 좋다. 오케이. 열 번 하고 엑사이즈 하는 거야. 좋다. 좋아.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자세 좋다. 자세 좋다. 자. 오늘 날씨도 덥고 힘드니까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쉴 때 또 확실히 쉬어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럼 제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어요. 와! KT 측에서 스카이박스에서 야구 관람을 공짜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와! 태민이가 스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잠잠해지면 네. 저희 KT 위드에서 우리 초대할 거니까 와서 열심히 KT즈 응원해주세요. 아셨죠? 네.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런 꿈나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잘 커서 프로에서 다 같이 만나서 야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형도 응원할 테니까 너희들도 형 많이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어린 꿈나무들 보니까 더 어렸을 때 생각나고 아는 여러 가지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와! 안녕! 갈게! 자,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고기 다 먹어야 돼. 마음껏 먹어. 여기 살게. 두 분 중에 누가 사시는? 같이 해서. 같이 해서. 와! 많이 먹어, 많이. 집에 싸가, 집에 싸가. 와! 치맛살, 부채살, 등심. 치맛살. 비주얼 미쳤는데. 맛있겠다. 배고파. 태민아, 야구 어떻게 시작했어? 예전에는 막 동네에서 그냥 그네 타고 막 이러고 자전거 타고 막 놀았는데 애들이 야구 해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취미반 하다가 감독님께서 선수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수반에서. 뭐 야구를 즐겨보고 막 그런 선 아닌데 오타니라는 선수 있잖아요. 오타니. 네. 오타니 알아? 야구 선수가 본 오타니 어떤 괴물이야 그냥? 사람이 아니죠. 신이야? 만화도 그렇게 만들면 사람들이 욕먹는다고 하죠. 주세요. 그냥 먹어, 먹어. 그냥 먹어. 두 개씩 집어 먹어. 네. 먼저 좀 드셔야지 태민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같이 먹을까? 맛있으세요. 맛있어, 알겠죠? 맛있으세요. 맛있어? 그때 그 농구 선수분들이랑 축구 선수분들 모였을 때 누가 더 힘든 애를 엄청 싸우더라고요. 야구는 싸울 게 없어요. 그냥 뭐가 더 힘들어요, 농구랑 축구. 저는 근데 솔직히 너무 말하면 농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축구는 그래도 좀 걸어다닐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축구 선수분들은 농구는 계속 교체 아웃 돼서 쉴 수 있는 거 아니냐. 팀이 생각엔 어때? 축구가 힘들 것 같아? 농구가 더 힘들 것 같아? 그
둘 다 힘들 것 같은데. 농구가 더 힘든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축구 팬분들한테 욕먹는 거 아니야? 축구 선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여기 축구 채널인데, 여기. 아, 괜히 말했나? 자, 훈이 형 월클 됐죠, 월클. 그러니까요, 와. 두 분 다 인기 많으시잖아요. 자.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요? 아니면 태민이한테? 태민이한테. 태민이한테? 어렵네요, 태민이. 너무 광범위한데? 지금은 냉면을 꼭 먹어야 돼. 들어서 더 비싸, 그럼. 어, 그래요? 냉면 또 하나 있어. 태민아, 너 냉면 보는 눈빛이 좀 다르다. 밥이 좋아. 그냥 냉면 좀 좋아. 냉면 맛 잘 만들어. 태연 오늘 어땠어? 야구장에서도 같이 촬영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재밌었어. 태연아, 네. 형이 너 주려고 가지고 온 선물이 있는데 한번 볼래? 네. 우와! 유니폼이랑 공에 사인해가지고 줄게. 와. 5대장 두 명을 모았어. 형이 시구할 때. 아, 그때 한 명 더 받을 수 있겠네. 실제로 이런 옷을 입고 뛰시는 거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 아, 똑같은 거예요? 잘 어울린다. 와. 태민아, 아까 형이랑 약속 한 거 기억나지? 네. 형도 이제 태민이 앞으로 야구선수 될 수 있게 형도 많이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꼭 다시 프로에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 네. 나중에 꼭 너가 프로선수 돼가지고 야구하는 모습을 보러 갈게. 그때까지 열심히 해. 제가 꼭 열심히 해서 프로 가가지고 수영되는 사람한테 안 가지. 승부의 세계 냉정하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